어리바리 수상한 운전자입니다. 자, 경찰 앞에 갑자기 나타난 수상한 운전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자, 순찰 중이던 경찰, 자, 일방 통행로에 잘못 진입한 차량을 발견합니다. 자, 들어왔어요, 지금. 자, 경찰이 저쪽으로 다가가니까 저 차 다급히 막 후진을 해요. 자, 그런데 그 순간 와장창창 화분을 깼습니다. 그럼 내려서 살피는 게 인지상정이죠. 자, 그런데 도주를 하려고 하네. 자, 경찰 가서요. 아저씨, 내려. 자, 그런데 바로 그때 코끝을 찌르는 불쾌한 냄새. 설마. 자, 더 하겠죠. 빨리 하세요. 예, 역시 면허 취소.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팀장님. 그렇습니다. 지난 9일 오전 10시예요. 오후 가는 10시경에 서울 중구에서 요즘 이제 범죄 예방 순찰을 경찰관들이 하고 있는데 한 차량이 일방 통행로로 잘못 들어온 겁니다. 들어왔는데 그 차가 경찰을 보더니 보시다시피 후진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후진하다 보니까 당황했는지 가게 앞에 있는 화분을 부셨습니다. 그럼 화산을 부셨으면 그걸 정리해야 되는데 뒤로 후백 했다가 다시 또 골목으로 도망가니까 경찰이 가서 화분을 깨뜨렸으니까 조사하겠습니다 하고 내리라고 했더니 알다시피 눈이 풀려 있고 냄새가 난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음주운전 아니야 싶어서 음주 측정을 했더니 면허 취소 상태라는 거예요. 알고 보니 이 운전자는 음주 상태로 인천에서 서울까지 약 30km 정도를 음주운전을 했던 것이죠. 그럼 이제 처벌을 받는데 보통 0.08 이상의 음주 취소하지 않습니까? 0.02까지는 500만 원 이상 벌금. 또 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 되니까 저 음주 운전자는 면허 취소도 되고 아마 벌금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여기.